정부의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무급휴직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 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LCC들은 연장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LCC는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무급휴직 대상자는 총 직원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 종료로 항공사들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경우 1년 넘게 휴직을 이어온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